인터뷰는 따로 쓰세요? 이런 인터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어떡하신 것 같아요. 봄 햇살처럼 화사한 매력 남녀 송중기 가인 조금 엉뚱하고 유쾌한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. 다정한 포즈로 촬영 중인 두 사람인데요. 전 아이라이너 광고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었네요. 그런데 가인 씨의 남모를 고충이 있다고요? 제 눈엔 가인 씨가 더 예쁩니다. 오랜만에 보니까 어떻게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? 좀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? 성균관 스캔들. 네. 를 재밌게 제가 봐가지고 그 이미지가 아직 좀 제가 남아 있어서. 저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? 네, 저 봤습니다. 아니요, 저 일요일 6시 뉴스예요. 네, 두 분 전혀 모르셨습니다. 아니 그냥 앞으로 좀 지켜봐 주세요. 새벽, 아, 예. 새벽 네. 6시 뉴스입니다. 아, 새벽이요? 네. 아, 그래요? 네, 새벽 6시 뉴스예요. 아, 처음 뵀을 때 네. 되게 그 뉴스 진행하시는 되게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. 아, 네. 그 얘기 나눌수록 전현무 아나운서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. 그 연예가 중계 지금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후배 아나운서 도경환 아나운서가 네, 네, 네.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어디 리포터나 이제 인터뷰를 갈 때 자꾸 물어봐요. 네, 네.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해라. 네. 하나만한 얘기입니다. 네. 지금 열정적으로 저는 열심히 배웠는데요. 그래도 전현무 아나운서보다는 제가 좀 더 멋지죠? 남자분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도. 예. 두 분은 사이가 좋았어요. 네. 막 타이거 JK랑 윤미래 씨 두 분 했는데. 저는 두 분도 사이가 되게 좋을 줄 알고 왔어요, 사실. 부부 사이잖아요, 거기는. 네. 그 선배님들은 부부 사이니까. 부부시니까. 네. 그럼 좀 다른. 부부여도 안 좋을 수 있어요. 저희. 네, 타이거 JK 윤미래 씨 정말 부럽습니다. 그 풋풋한 분위기에 그런 걸 연출을 저기 PD님께서 감독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네. 저희 약간 야릇하게 나오더라고요. 풋풋하고 설레는 연인 같은 두 사람. 모니터도 다정하게 함께하는데요? 가인 씨가 나르샤나 보다 훨씬 잘하네요. 이 자리에 없으면 뭐, 그쵸, 가인 씨? 또 나르샤나 이거 보다가 또 삐졌겠네요. 오빠가 더 예뻐가지고 그게 짜증나요. 질투 날 만큼 매력적인 두 분의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? 자, 가인은 연애할 때 남자를 많이 울렸을 것 같은지 본인이 많이 울었을 것 같은지. 본인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. 맞나요? 네. 어, 몇 번 차고 몇 번 차이셨어요? 두 번? 두 번 하셨어요? 네, 근데 두 번 다 제가 차였어. 아, 그래요? 진짜요? 네. 아, 원래 제가 차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. 송중기는 애인에게 로맨틱한 혹은 나쁜 남자친구일 것이다. 나쁜 남자. 아, 어, 제가요? 제 생각엔 나빴으면 더 매력 있을 것 같아서. 아. 예. 네. 그냥 소개팅 자리였다면 네. 애프터 신청하실 거예요? 네, 전 할 것 같은데요. 네. 가인 씨는? 저도 당연히 할 것 같아요. 왜요? 어느 구석이 마음에 드는지. 그냥 저 다 마음에 들어요, 솔직히. 뭐 고백 못 한다면서요?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지? 그게 좀 악감 좀 있으세요? 저는 아, 마음에 안 든다는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니, 저는 애프터 신청하실 거예요? 아니요. 왜요? 저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? 최고예요. 아, 그냥 다 말하세요.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. 네, 괜히 물어봤습니다. 주변까지 화사하게 물들이는 두 사람의 미모.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할 때도 그렇고요. 그러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, 밝은 모습들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눈? 눈. 근데 제품 뭐 쓰세요? 아이라인. 저요? 저 진짜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. 아, 진짜요? 네, 그 화장품 브랜드의 아이라인을 아, 저도 쓰거든요. 가끔 그리는데 저는 자꾸 이게 눈곱이랑 같이 떨어져요. 그 아이라인 리무버는 따로 쓰세요? 아, 되게, 저 되게 지금 친구랑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되게 개인적인 질문이 많으신데. 되게 진짜 독특하신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인터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네, 제가 전현무 아나운서가 더 독특하신 것 같아요. 전현무 아나운서가 좋아하겠는데요. 친구 같은 두 분 다음에 또 봐요.